짜잔! 오늘은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를 먹어볼 거예요. 이 조합을 불닭게티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죠? 만들기도 아주 간단해요. 먼저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짜파게티 건더기를 먼저 넣고요.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면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. 면이 적당히 익으면 물을 버려주는데 면을 듬뿍 집어서 냄비 입구를 막으면 이렇게 물만 깔끔하게 따라낼 수 있어요. 이 긴 젓가락도 되기는 하는데 집가락이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짜파게티 스프랑 불닭 소스를 쭉 짜서 넣고 돌려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잘 비벼져요. 근데 여기다가 돌려 돌림판 이거 외치면서 해보세요. 똑같이 비벼집니다. 마지막으로 조미유를 쫙 뿌리고 다시 한번 비벼주면 오늘의 불닭게티 완성! 이야, 뿌듯하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저는 여기에 체다치즈로 데코도 해줬어요. 와,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이 불닭게티 먹다가 치즈를 만나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네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을 준비했습니다. 와,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, 그죠? 저는 냄새까지 맡으니까 더 미치겠어요. 그리고 치킨 치즈볼이라고 있길래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. 비주얼을 딱 보니까 이거 왠지 오늘의 다크호스가 될 것 같은 느낌?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. 그리고 치즈볼 크기가 다른 집들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잖아요. 그만큼 더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치즈볼 만져. 진짜 궁금했어요, 이거. 이거 진짜 와. 진짜 맛있어요. 너무 잘 어울리는데.
너무 행복한 또 배부름입니다. 이거 진짜. 야, 어 아니다. 아쉬운 배부름이구나. 더 먹고 싶은데. 야. 잘 먹었습니다. 와 진짜 배부르게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런 게 행복이지. 그죠? 그리고 저는 짜파게티랑 불닭을 1대1로 섞었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불닭 2, 짜파게티 1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치킨 치즈볼? 진짜 아, 치즈 비주얼부터 막 그냥 오 막 하는데 닭고기와 불닭과 치즈와 짜파게티가 입안에서 그냥 아주 그룹 댄스를 쳤거든요. 너무 좋았다. 네, 좋았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아, 또 요즘에 나는 이런 음식이 끌린다거나 아니면 여름이니까 이런 거 하나 먹어줄 때 됐지?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